네, 코로나 덕도 본 것 같고요. 또 주시장 화랑도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국내 보험사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분기는 역대급 실적,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당한 네. 성적표를 받게 된 건데 시장에서 상장된 생명보험사 대표적인 네 곳이 있습니다. 뭐 삼성, 하나, 미래에셋 그리고 동양생명인데 네. 이를 좀 합산을 해봤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평균을 내봤는데 전년 동기에서 275%가 증가한 1조 3,938억 원을 기록을 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32% 이상 증가하면서 네. 1조 6,6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생명이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3% 이상 증가를 했고 물론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이 있었는데 이를 제외한 순이익도 한 4,406억 원 있었고 그래서 전년 대비 91%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생명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6% 이상 증가한 수치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동양생명도 전년 대비 6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생명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83%가 감소했잖아요. 네. 이유가 있었던 게 GA라고 독립법인 대리점이 출범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 겁니다. 그 시대를 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요 상장사 네 곳을 말씀드리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 메르츠화재입니다.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8,78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4% 증가해서 1조 2,272억 원인데 삼성화재 보시면 역대 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1,400억 원을 제외해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서 참 잘한 실적이었고요.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 그리고 메르츠화재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41%, 38% 그리고 21%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낸 배경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나 그리고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감소한 거, 손해율이 감소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동량이 좀 줄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게 주가가 오른 원인이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로 교통량이 줄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관련 사업 비율 효율화도 지속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일반 보험의 손해율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장기 보험 손해율이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이 됐고요. 뭐 대부분 일반 보험 손해율도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증시 상승도 도움이 됐는데 투자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증시가 좋으면 변액 보험의 보증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 보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코로나로 영업이익이 줄어서 기저효과라는 부분 아마 이해하실 텐데 네네. 그 더해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로부터 8,020억 원의 특별배당금을 대거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전체 순이익의 절반 수준을 1분기에 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화재도 동일 네. 맥상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1분기 실적 증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율 감소가 컸는데 실제 삼성화재의 1분기 총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감소했고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전체 손해율도 각각 2.6%포인트,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보험주거든요.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네. 있는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금리 상품에 투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 이제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 운용 수익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들어서 실제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우리 보험료 같은 거 좀 안 올리면 좋겠는데 인상 가능성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죠. 네. 지금 뭐 특히 실손 보험료 쪽에서 이제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만이지만 향후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또 이쪽 보험사 쪽에서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이 지금 실적 잔치를 즐겁게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보험료 인하는 나오지 않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험업계는 하지만 이미 일찌감치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실손보험료라고 해서 우리가 실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는 실손보험인 듯합니다. 실손보험은 위험 손해율이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120% 안팎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업 운영비를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출액으로 쓸 수 있는 보험료가 100이라고 치면요. 실제 나간 돈이 120이라서 네. 적자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실제 보험사 대부분의 이익이 좀 늘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실적에서도 파악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금 지금 역량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RBC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RBC 비율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험사가 며칠 전 기업 설명회 IR을 열었습니다. 네.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보험료 인상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보험료 대폭 인상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게 실비에 지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손해율이 큰 그 리스크는 줄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2분기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또 최근 보험주들의 상승세에 눈에 띄었었는데 최근에 DB금융투자가 하나생명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나 투자 전략도 짚어볼까요? 네. 최근 보험주 하면은 가파르게 상승했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앞서서 네. 말씀드린 대로 보험주는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점 찍고 계속 좀 떨어지는 그렇죠.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보험 업종은 전체 하락 업종의 탑이에요.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보험사 주가 가파른 상승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부담은 일정 부분 안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생명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일부 증권회사에서 이 특정 보험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는 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 증권사 자체가 매도 의견을 눈치 보여서 잘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이 관련 기업에 대해서 냈다라는 데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요. 제목이 인플레 기대감 반영이 너무 빠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생명의 4,000원 내외의 주가가요. 이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선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고 또 기자들도 많이 기사를 썼던 부분이 한국거래소가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탑3를 네.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하나생명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생명이 지난 거래일이 14일이었잖아요. 네. 6% 이상 급락했고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3% 이상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생명이 14일 공매도가 92만 주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13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14일이 92만 주인데 13일에 비해서는 거래대금 역시 급감을 해서 이때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좀 미지정되긴 했거든요. 오늘 흐름도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는 있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보험주 투자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잘 살펴드리면 하나생명의 매도 보고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보험주의 전체적인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보고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선반영했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향후에 보험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5%나 보란듯이 올려서 네. 5,000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요. 보험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섹터 영향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생명보험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게 결국 배당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해보험도 기대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보험사들의 호실적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물론 1분기에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기대감이 있고 손해율 감소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호실적의 배경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